안녕하십니까. 버즈비TV 쇼미더 이템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레비스에서 제작이 된 스트랩 MD-L8015 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버즈비에 새로 들어온 모델입니다. 역시나 해골로 도배가 되어 있는 스트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번에 한번 다뤘던 스트랩이랑 같이 요것도 해골 분양이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마음에 듭니다. 요런 디자인이라면 해골 뽑아내셔도 됩니다. 네,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견고하고요. 이 길이 조절이 매우 용이하게 편하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끝부분을 고리 부분을 가죽으로 제작을 해서 보다 견고하게. 요것도 살짝 비대칭 아닌가요? 비대칭으로 제작을 했네요. 레비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어깨에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색상 자체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매보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냥 다 멋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길이는 최대 142cm까지 늘어나고요. 폭은 5cm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늘어난 스트랩이니까 취향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버즈비TV 쇼미더 이템에서는요,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MD-L8015 본 모델 리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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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악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팬더 앰프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프론트맨의 이 R 모델이죠. 요거 좋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버즈비의 기어 타임즈가 벌써 1000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올해 출시한 지가 포마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벌써 저희가 천 개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예. 그게 벌써 1000회가 됐는데 약 1년 반 전에 우리가 500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 오래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또 기념할 만한 걸 또 뭐 해야죠. 그렇죠. 천회 특집 공연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시는 10월 15일이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이고. 네, 수요일이죠. 7시. 그리고 네, 7시 시간은 홍대 앞에 있는 디디몰. 디디몰. 네, 홍대에서 조금 이렇게 가면 있어요. 네, 워킹 애프터요 공연 보러 가셨던 분들은 익숙한 공연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디몰이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어 타임스 천회 특집 기념이니만큼 뭐 기어 타임스의 리뷰를 악기 리뷰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네, 사실은 저번에 기어 타임스 500회 기념 공연할 때 기념에만 신경을 쓰느라 네. 우리가 뭘 기념하는지를 네. 잊고 있었어요. 리뷰를 안 했어요. 기어 타임즈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라이브 기어 리뷰 쇼. 네, 그렇습니다. 기어 타임즈 라이브를 한두편 정도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몇 분이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벤트 게시판에다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뭐 또 축하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은품들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보시고요. 에피소드 있죠, 에피소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잼. 네, 잼놀이에 참여하실 분들도 그쪽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동영상 링크를 걸고 예선을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그 공연장 성비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저희는 자세한 내용 이벤트 페이지와 그리고 소개 영상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